이제 그 부자 관련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주식과 부동산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도 있고 새롭게 이제 취득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거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여쭤보면 이제 전체적인 우리나라 이제 2023년 경제 전망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여쭙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경제 성장률 예측치가 사실은 2.3%에서 1.6%로 크게 낮게 이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좀 2023년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제 그렇습니다. 주식은 6개월 선행지수입니다. 네. 아마 저는 당초에 올 6월 달이 주식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빨리 왔습니다.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가장 큰 영향을 주죠. 우리가 주가와 은행이자의 관계, 부동산과 은행이자의 관계가 마이너스 0.7입니다. 제가 이제 엑셀표를 하나 보내드릴 건데, 표를 한번 보시면, 은행이자가 주가나 부동산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마이너스 0.7입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우리가 지금 현재 은행 금리가 기준 금리가 우리가 3.5고 미국이 4.5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아요. 은행 이자가 더 높습니다. 3.5라 그러면 기준 금리는 한국은행이 일반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금리가 기준 금리입니다. 그럼 3.5에다가 우리가 코픽스 금리가 한 4.0 정도 되거든요. 코픽스 금리는 5개의 시중은행, 국민은행, 그다음에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에서 5개 시중은행이 빌려주는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그러면 코픽스 금리가 4.0이고 가상금리라고 해서 은행이 자기들의 마진, 자기들이 뭐 점포비라든지 임금 이런 걸 가상금리라고 부르죠. 그게 한 2, 3%를 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담보대출금리로 8%까지 왔습니다. 이번 달에. 그러니까 기준금리 3.5에다가 코픽스 금리 4.0에다가 가상금리 4를 더한 거예요. 그럼 8%입니다. 그러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은행에 이자를 내는 것보다는 집값이 더 많이 올라야지 집을 사는데 은행 이자가 8%다. 그럼 내가 1억을 빌렸다 그러면 은행에서 1년에 800만 원을 이자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8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이상 오른다 그러면 내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겠지만 800만 원 이자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집담보대출금리가 7%를 넘어서게 되면 집이 내립니다. 7, 8%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집담보대출금리가 9%까지 올라가거든요. 저는 9%, 10%까지 오를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금년에 5.25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0.25가 3번 정도 더 오를 거예요. 그럼 다음 달에 0.25로 올린다. 미국은 왜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리는가 하면 이게 바로 물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가 오른다는 뜻인데 시중에 돈이 많고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물건값이 오른다. 그러면 월급쟁이 사람들은 회사에 가서 월급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월급을 뭐 10% 올려줬다 그러면 물건값을 10%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의 악순환이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는 물가를 잡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미국의 연준이라고 부르죠. 물가를 2% 잡는 게 목적입니다. 코로나 때 미국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풀었던 달러가 6조 달러인데요. 이 6조 달러를 전 세계에 풀었더니 미국의 물가가 작년에 9.1%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물가를 2%로 잡는 것을 목적으로 잡아놨다. 그래서 전 세계에 풀린 달러를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여야 되겠다. 그 은행에 이자를 계속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집에 있는 돈을 은행에 갖다 맡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은 겁니다. 미국이 9%, 8%, 7%,
작년 12월에 미국이 다시 6%를 잡았습니다. 네. 아마 이번 달부터는 다시 더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2% 물가가 되는 그 수준까지 아마 올 연말 전까지 2%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0.25% 0.25 해서 5.25까지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집 담보 대출 금리가 최고 여기서 조금 더 오를 겁니다. 지금은 3.5니까 저는 한 4.0까지는 올리지 않을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집 담보 대출 금리가 지금 8%인데 한 9%까지는 오를 겁니다. 그러면 주식을 살려고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씩 사야 됩니다. 가장 많이 떨어진 애플,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거 다 좋아요. 뭐 삼성전자도 좋다. 그런 주식을 사야 되겠고. 부동산도 아마 올 연말이나 올 여름이 가장 바닥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은행 대출 금리가 8%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낮아지는 겁니다. 저는 집을 살려고 그러면 7%로 은행 이자가 낮아지는 시점이다. 그래서 집을 사시려고 하는 분들은 은행 대출금리 7%를 잘 보셔라. 네. 그렇게 또 말씀드립니다.